내가 딱 그 경계선 보험 좋은데. 그 아니 내가 근데 어디 그 블로그 보니까 지금 잘 보이는데 있다대. 그걸로 한 가보자. 어딘데 그게? 일단은 뭐 여긴 길이 없으니까 저를 나가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아직도 안 되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지금 좀 조기 복귀를 했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만강 거기 근처 공원에서 뭐 재밌게 놀고 좀 더 멀리 내려가 보자. 사실은 북한 쪽이 좀 더 잘 보이고 도문대교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려고 저 밑으로 좀 내려가던 도중에 바로 잠시했습니다. 예. 뒤에서 갑자기 누가 뚜리부치 하더라고요. 갑자기 처음에는 뭐 저는 단순 검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단순 검문. 그래서 여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여권 보여주고 비자 확인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신문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여권부터 해서 저희 일정부터 뭐 영상 촬영한 거 다 확인했고 한 맨 처음엔 두세 명이었다가 이제 한 일곱 명 정도로 막 경찰 제복 입은 사람도 있고 사복 입은 이런 공안도 있고 그래서 저희를 한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신문을 뭐 한 30분 넘게 계속 서서 린치 좀 당했습니다. 예. 가운데서 야가 블로그에서 어디 이렇게 돌아가면은 잘 볼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한국 뭐가요? 아. 여기 나왔네. 한국 이거 일본도 나왔네. 아까 저희가 잡힌 곳이 상무국이지. 그 상무국이라는 건물 앞인데 뭐 비자 확인, 여권 확인, 그동안 어느 나라 다녀왔는지, 여기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이제 또 어느 도시로 이동할 건지, 도문에는 또 언제 왔는지, 다시 연길로 언제 돌아갈 건지, 직업이 뭔지. 네. 저희 여권이랑 비자 다 사진 찍고 어디 확인해 달라고 전화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명 더 오고 여권 또 확인 당하고. 네. 맨 처음에는 웃고 있었거든요. 저희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뭔가 사실은 제가 크게 되겠다 뭔가. 처음에는 카메라를 동이가 껐는데 쉽게 생각하고 약간 해프닝이 벌어졌으니까 재밌겠다 싶어서 다시 동이가 카메라를 또 몰래 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중에 또 적발이 돼가지고 그 또 파일 삭제당하고 그동안 찍었던 거 쭉 다 확인해가지고 다행히 얘랑 우리 뭐 아까 두만강 공원에서 그냥 놀고 스케이트 타고 이런 것들만 있어서 넘어갔죠. 어차피 뭐 전화도 다 해서 여권 같은 거나 비자 다 확인해봤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를 이제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상 없다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오케이 가라 이게 아니고 네. 저희 보고 다시 연길로 돌아가라 이라는 거예요. 네. 응? 아니 저희 밑에 좀 더 여행할 거라고 그 계단 한 150계단 올라가면요 남현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했는데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너 어차피 밑에 내려가서 좀 더 봐도 우리 직원이 따라붙어서 너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어차피 여행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따라붙으면 아마 카메라도 또 못 찍겠죠. 버스 터미널 데려다 줄 테니까 너 그냥 지금 바로 연길로 돌아가라 이러더라고. 네. 그 한 7명 중에 두 분 정도가 조선 한국말 다 했었어요. 그래서 터미널까지 태워줄 테니까 연길로 가라 이렇게 해서 공항 차를 타고 다시 터미널로 와서 터미널에서 저희가 연길 표 끊고 연길 가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계속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무조건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출발하는 것까지 보고 갔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요새 강제 추방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데 네. 저희가 지금 경험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도문에서 강제 추방당했고 우리한테 좋게 좋게 말했지 사실상 추방이거든요. 무조건 이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딱 보니까 이런 두만강 공원 정도까지는 여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도 상관없는데 거길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여행지가 아닌 곳을 국경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불신검문 불신검문 검문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행님들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외국인들은 다 한대요. 다 저희만 그냥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 다 한대요. 지금 시국도 안 좋고 겨울이고 도망가기 얼어가지고 또 많이 넘어오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겨울에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좀 안전한 것만 죄진 건 아니다. 우리. 근데 죄진 건 아닙니다. 진짜 죄지어서 걸린 건 아니고 네. 진짜 죄진 거 아닌데 이렇게 된 게
겨울철 여행을 하시는 행님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느슨한 것 같긴 해요. 여름에는 이렇게 와 진짜로 좀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근데 당하고 나니까 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거기가 사실은 살벌한 데거든요. 그 국경이니까. 맞지. 어 맞아. 이거를 사실은 말 한번 잘못하고 혹시 찍은 게 좀 오해 불러올 만한 걸 제가 촬영했거나 하면은 이게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 이러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카메라 이게 감각이라서 그렇지 완전 그 대포렌즈 해가지고 진짜 세밀하게 찍는 걸 만약에 했다 그럼 그거는 진짜 빼박인 거지. 그래 그래 북한 주요 시설 같은 거 이제 찍는다 이래 되는 거지. 저희는 우리 버스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아, 혹시 여기 그 지금 아직까지 버스 안에까지 붙은 거 아니겠지? 그 말도 했어요 아까 전에. 잘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일 있었다고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가시는 분들도 이제 아, 조심하시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남양정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한 게 있었거든요. 형국이 아버님도 이제 북에서 오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조금은 두만강 갔을 때 의미가 조금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래 한 곡 사실은 하려 했거든요. 남양정에서.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동원도 못 간다. 두만강도 끝이다. 그 볼 수 있는 곡이는 만약에 진짜로 욕심내가지고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럼 저희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진짜 끝나지. 예, 예 저희는 못 돌아갑니다 사실. 그러면 그 재범이 되는 거고 그 눈물 젖은 두만강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것 나 눈발 날린다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띵띵띵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이 노래방만 가면 라고요 부르면